그건 그 약이 너의 체질과 맞지 않아서야. 체질이래? 그래. 체질로 봤을 때 금옥인 소양인이고 넌 소음인이다. 소양인인 금옥이가 먹을 보약을 소음인인 네가 먹었으니 그래서 탈이 난 거야. 그럼 반대로 제 약을 금옥이가 먹으면 금옥이도 탈이 나겠네 얘. 그렇지. 예를 들어 인삼이나 천공, 생강 그리고 바나, 부자 같은 열성이 있는 약재는 몸이 냉한 네가 먹으면 약이 되지만 반대로 열이 많은 금오기가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단다. 그렇군요. 근데 원장님, 부자는 독약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가 먹어도 된다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 법제를 설명해 주지 않았니? 한약을 짓는 일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일이란다. 질병은 물론 체질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수백 가지 약재의 성분도 일일이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단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도 많이 많이 가르쳐 주이소. 꿰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몸에 좋다고 남의 약 덥석 집어먹으면 안 된다. 그건 진짜 제가 먹은 게 아니. 섬생아. 아저씨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한번 거짓말은 실수로 생각하고 용서하지만 거듭되는 거짓말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무슨 뜻인지 알지? 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보기보다 기혈이 많이 약하더구나. 너한테 맞는 약을 지어줄 테니 먹고 기운을 내렴. 아닙니다. 쟤는 보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어허, 어른이 주시는 건데 아무 말 말고 먹거라.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인가?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예. 저 아저씨는 내만 보면 무서운 얼굴이고. 나더러. 예. 협 회장님께서 장관님과의 면담 자리에 원장님께서 동석하시길 바라십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장관님도 우리 입장을 더욱 공감해 주실 거라고. 그런 자리 끼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그냥 나 대신 자네가 들어가게. 그쪽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전문이지. 이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야 뭐 일개 장사치고 원장님께서는 우리 한익의 중추이자 어르신인데 모양새가 다르죠. 알았네. 노경이야 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재인데 언제까지 밀수품을 쓸 수는 없지. 그리하겠다고 전해주게. 감사합니다, 원장님. 근데 그건 뭔가? 아, 오성상의 사장 부인께서 금옥이 주라고 스웨터를 짠 모양입니다. 대신 전해주려고요. 그래? 한번 줘보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래 이쁘구만. 오 사장 부인이 옛날부터 우리 금옥이한테 참 잘해. 응? 원장님, 삼생이한테 뭐 하러 보약까지? 그게 뭐 어때서? 그러다가 점점.